27일 저녁 6시 10분에 방송되는 JTBC 글로벌 쿠킹 버라이어티 팀 셰프 2회에서는 쌀 요리를 주제로 한국과 태국 팀의 치열한 요리 대결이 펼쳐진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팀 셰프의 선공개 영상이 공길의 눈길을 끌었다. 영상에서는 스페셜 게스트로 함께한 샤이니 키와 글로벌 맛평가단이자 태국 광짜 니쿤의 깜짝 춤 대결이 펼쳐졌다. 한국과 태국 팀의 본격적인 요리 대결에 앞서 응원전이 펼쳐졌기 때문. 키와 함께 스페셜 맛평가단으로 참석한 태국의 모델이자 배우 팬케이크는 자신을 샤이니의 팬이라고 소개하면서 그의 일과 술토족의 관심을 보였다. 이에 막 들은 신곡 댄스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제안했고, 키는 분명 음식만 맛있게 먹고 가면 된다고 들었는데 라면서도 이내 신곡 데리러 가에 맞춰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이에 니쿤도 원조 짐승돌다운 카리스마 넘치는 춤으로 화답해 녹화장을 뜨겁게 달궜다. 한편 양 팀의 막내 셰프들도 댄스 무대에 합류해 열기를 이어갔다. 태국 팀 셰프의 막내인 카오포 셰프는 오후 2시에 열렬한 팬이라면서 대표곡인 Again and Again에 맞추어 열정적인 커버 댄스를 선보였다. 니쿤도 즉석에서 진짜 오후 2시 댄스로 화답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얼떨결에 춤을 춘 니쿤과 키는 여기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이죠? 라고 반문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